많이 떨리거든요. 아~ 오랜만에 나와서. 네. 그래서 뭐, 네,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뭐 하시죠? 화면 통화하듯이. 정말 이거는 네. 정말 네. 저희가 또 빛에 네. 가끔씩 일반인들 나오셨잖아요. 네. 야, 네. 오랜만에 그 느낌 네. 확 오네요. 아니, 문성호 씨 누가 서울 구경시켜서 기가 왜 이렇게 빨라요? 그러니까. 누가 저거 땡겼어요. 거의 신동이 씨. 지금 약간. 너무 빨리 지금 카메라에 불 들어오니까 약간 네. 뇌가 정지돼가지고. 예. 정신이 지금 정신이 없네요. 그게 아니라 애써 태어난 척 하는 게 더 웃겨. 애써 태어난 척. 아무렇지도 않은 척. 아무렇지도 않은 척. 땀났어, 땀났어. 휴지 줘야겠다. 아니야, 근데 지금 문성훈 씨 귀도 빨갛고 눈두덩이도 정말 빨갛고. 눈이 왜 이렇게 빨갛고 진짜.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정말 13년 만에 딱 들어오니까 카메라 불 들어오고 여기 조명 뜨겁고 또 MC분도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진짜 약간 영혼이 약간 나가는 느낌. 목소리도 쉬었어요. 벌써. 말도 안 돼. 좀 긴장돼가지고. 아니, 원래 목이 긴장된 쉬어. 몫이잖아요. 맞아, 목이 잠겨. 그리고 아마 일산 MBC는 처음일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사업이 대박나서 아, 이 얘기는 들었어요. 예, 네.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땠는지. 이제 탈퇴하고 나서 이제 가죽 공방 사업을 좀 오래 했었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제 가방 브랜드 지금 진행. 아, 개인 브랜드를 낸 네. 거예요? 네, 그래서 사실 오늘 녹화 끝나면 네. 또 내일부터 또 행사로 또 직접 팔러 가야 돼요. 아. 판매까지 제가 직접 나가서. 아, 가방을 판매하러? 네. 아, 그 저희가 또 백화점이랑 또 연계 많이 해가지고. 아, 네. 아 사업가로서는 이제 대박 나신 거네요? 네. 지금 잘. 여기 사업 얘기할 때 신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네.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. 네, 자연스럽게. 문성호 씨, NRG가 지금 3인 체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컴백한 모습 보니까 어때요?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좀 어떨까 좀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고 멋있었고 네, 잘 하고 죽지 않았더라고요. 네, 죽지 않았어요. 춤도 너무나 잘 추고요. 아,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까? 네, 예전 모습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그래가지고 성준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전화해서 너무 보기 좋다. 너무 멋있다. 너무 세 명이 지금 네.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나중에 또 속마음을 좀 같이 좀 다시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. 저 오늘 사업가로 나온 거 아니에요? 일반인으로 모셨는데 지금. 네, 그렇죠. 아, 근데 천명호 씨가 네. 문성훈의 NRG 합류를 간절하게 바란다. 네네. 예. 그 사실 유미 씨가 사실 우리 NRG의 이제 얼굴 간판이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좀 약간 좀 질려요. 얼마나 좀 질려? 컴백하지 얼마나 했다고? 데뷔 때부터 계속 간판이었거든요. 아~ 사실은. 이제는 좀 내려놔야 네. 된다. 아, 그래서 약간 뒷간판 쪽으로 가고 네네. 간판은 이제 문성훈 씨 쪽으로. 이제 새로운 간판은 아. 비주얼이 지금 그 뭐 네.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일반인으로 사는데 이 정도면 좋아요. 조금만 가꾸고 조금만 땡겨주면 아 NRG의 간판이 될 수 있겠다. 아 그러면 네. 난 궁금한 게 다른 멤버들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. 저는 항상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네. 누구한테 줘도 돼요, 솔직히. 네. 아, 간판 자리군요? 네, 간판. 네. 얼굴 간판이긴 했지만 네. 활동할 때 당시에는 저보다 인기는 없었어요. 아~ 야~ 왜냐면 네. 1집 때는 얘가 좋았는데 네. 말을 하면 약간 약간 깨져.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와장창. 2집 때는 또 얘가 인기가 많아요. 약간 좀. 네. 두 명이 지금 합류를 원하니까 그렇죠. 우리 문성호 씨는 NRG 이제 합류하는 겁니까?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아직 한 반반 50, 50이에요. 또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네, 뭐 일도 있고 네. 여러 가지 또 오늘 뭔가 멤버들 간의 화합을 보거나 이러면 조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뭐 한번 방송하다 보면 네, 또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방송이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몇 시간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 그래 같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니야, 맞아 안 해야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했지 맞아 맞아 그런 게 지금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. 방송 끝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